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장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큰 변화 없이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 잠시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0.4%, 그 코스닥이 오늘 0.9%가 상승 마감을 했고, 자, 환율이 1,195원 57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 전일이 1,195원 부근이었거든요. 환율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제 아시는 지인분들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질 때가 됐다, 빠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 물론 빠지는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방송할 때 날씨에 대한 비교를 했었는데, 자, 지금 날씨가 어때요? 엄청 맑고 더워요. 근데 다음 주에 비가 올것 같아서 미리부터 우산 들고 다니면 어떤 소리 들어요? 미친놈 소리 들어요. 다음 주에 비가 올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음 주부터 비가 괜히 올것 같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미리 우산을 좀 들고 다녀야겠다. 그러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오르니까 불안하다. 계속 오르니까 뭔가 불안해. 지수가 오는 게 불안해. 미리 인버스 사놔야겠다.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비가 올것 같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되는데 정말 비가 오면 그때, 준비하고 있는 우산을 펴면 되는 거, 우산 쓰고 나가면 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리 지금 지뢰 다음 주에 빠질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팔아놔야겠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정말로 빠진다면 그때 대응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뢰 겁먹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시나리오나 그런 경우의 수를 내가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미리 대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요. 최근에 코스닥 계속적으로 반등세가 나오면서 개별주가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미리 지뢰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되, 그거는 닥쳤을 때 내가 막힘없이 술술술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습관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두 가지 특징들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소부장 SK하이닉스에 방문을 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내용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고, 자, 두 번째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13일 날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린 뉴딜도 함께 포함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뉴스,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산업 현장을 찾았다. 첨단 소재 부품 강국으로 도약을 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 며,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길을 가겠다. 첨단 소재 부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라는 것이 핵심 골자가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국제 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세계가 긴밀히 연계된 걸 코로나19 사태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1년을 돌아보며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수세적 대응에서 도약으로. 자, 도약으로. 자,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아, 이것이 단기간에 테마성 재료가 아니고 이제부터 산업에 대한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막 메꿔서 썼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금 우리 물건만을 자립화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워보자는 뜻이거든요. 한번 저 발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세부적으로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핵심 관리 품목 100개를 전 세계로 확대해가지고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재 부품 장비 으뜸 기업 100개를 세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100대 품목이 뭐냐 하면, 자, 정부의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자, 반도체 13개, 디스플레이 11개입니다. 자동차 13개, 전기전자 19개입니다. 19개요. 그러면 기계금속 분야가 보면 39개, 기초화학이 5개예요. 자, 그럼 전기전자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요 분야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하죠. 요 분야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어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배터리 핵심 소재, 광학면 신소재, 전자 부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또는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돼서 불산 등 많이 올랐던 기업이 SNS텍이라든지 또 최근에 뭐 마이크로프렌드라든지 SNS텍, 동진세미캡 이런 기업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런 품목적인 부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주가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꽤 나타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100대 기업 안에는 상장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상장되지 않은 업체도 있어요. 앞서 봤던 이제 우리가 뭐 나노 신소재나 동진 세미케 이런 걸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국산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섹터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소부장 관련된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2019년도 11월 달에 발표됐던 기업이 55개였고 올해 다시 한번 발표되는 기업이 나머지 45개도 발표됩니다. 그런 강소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아이고. 자, 마찬가지로 뒤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왜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처져 있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부품 이런 것들 이제 진출했던 연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여기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일부 그 미국이 1970년대 가장 먼저 이 분야에 진출을 했던 기업들이 그 다음에 소재 분야가 됐을 때 독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90년대와 2000년대를 자극했죠. 자, 한국은 지금 메모리하고 LCD,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역량이 상당히 뛰어났죠. 이 분야에 대해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다시 한번 AP 분야에 대해서, 자, 2010년도. 그 여기에 마찬가지 2010년도에 카메라 센서 2차 전지 OLED가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소재 분야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들고 오니까 기술에 대한 격차가 약 진입 연도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기술 격차는 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지금 따라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항상 일본이 항상 10년 정도 더 빠릅니다. 근데 기술 격차가 지금 10년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차이가 10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기술적인 격차는 이제 따라잡고 있다. 10년이 차 안 된다. 향후 3, 4년 안에는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한 국산화에 대한 키워드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요 영상을 따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요거는 링크를 제가 끝나는 화면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엠바고 걸렸을 때 제가 이제 어떤 부분으로 요 자료를 미리 좀 보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무슨 추구하는 방향이냐, 여기서 다 보여드리는 게 시간 관계상 다는 힘들고 간략한 부분만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 플러스로 그린 뉴딜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추진 배경인데,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느냐. 이 추진 배경이 종식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탄력도가 낮아질 수 있겠죠. 왜 이걸 추진하게 됐느냐? 코로나19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 코로나19가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힘들다. 쉽게 안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게 당연해져요. 마스크 안 끼면 욕먹습니다. 비대면이 당연해진 거예요.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전환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도 일자리를 해야 된다. 그게 사람들이 어딜 보고 있어요? 주식도 비대면화가 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경제방송 시청률이 요즘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수혜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로라는 개념 자체가 나가서 몸으로 일을 한다는 걸 근로라고 표현했지만 요즘은 그 근로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상황이에요. 왜? 바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점점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바뀌는 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언택트로 인해가지고 이런 한국판 뉴딜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종목군이라든지 안에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는 걸 그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같이 보시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자, 중요한 단어들만 보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활용 기반 구축하겠다. 이게 어떤 법이었죠? 데이터 3법이었습니다. 그런 데이터 3법 관련주는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거기에 데이터에 대한 전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이 체감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신의 신용본부도 우리가 활용해 보겠다. 그러니까 개인 신용업체들이 올랐죠. 회원 아이디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글이 나와요.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다 오르겠죠. 카카오 오르겠죠. 네이버 오릅니다. 왜 오릅니까?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 정보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자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무형 자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재평가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왜? 디지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 직접 만나지 않으면 여기 집에 몇 명 사는지 인구 통계조사 나와가지고 이 집에 몇 명 살아요? 물어보는 시대가 지금은 어떻게 돼? 아, 그 집에는 전산화되고 그 집에는 몇 명이 살고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고 어떤 태어났고 디지털화가 다 된단 거예요. 이 사람이 저쪽 은행에서 얼마를 돈 빌렸고 다 디지털화가 돼 있던데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보건 분야, 의료 분야, 교육 분야, 진료 분야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 자체가 핵심적인 골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5G거든요. 5G. 5G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5G가 안 되면 이것이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5G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AI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이것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만약에 최저임금이 만 원이 넘어가 버린다. 그럼 이거는 상당히 가속화됩니다. 일자리는 더 없어집니다. 그 정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직원들을 채용을 많이 안 하게 되는 시대로 바뀌어간다.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최저임금 관련주, 키오스크, 마찬가지 여기에 다 AI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자, 비대면 산업의 육성. 그럼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빅데이터 이용하는 부분, 빅데이터는 여기 포함되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이버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이건 무슨 관련주랑 또 되는 거예요? 이제 보안이랑 엮이네요. 보안이랑. 우리가 길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체하려면 지금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액티브엑스 깔려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설치해야지만 이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편하게 바꿔보겠다는 얘기예요. 좀 더 편하게 바꿔보겠다. 그러면 그 좀 더 편하게 바꾸는 대신에 보안관은 철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SOC가 디지털화된다. 노후된 국가기반 시설을 디지털화를 하겠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있죠. 뭐 하이패스. 하이패스가 더 느립니다. 근데 이제 위에 이렇게 지나가면 위에 속도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도 디지털화를 시키는 거죠. 국가기반에 대한 시설을. 디지털 물류 서비스는 뭐예요? 창고 정리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동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가 핵심적인 골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원래는 5월달에 하고 6월 초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7월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7월 13일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달 앞에서 5월달에 움직였던 애들이 지금 다시 한번 더 7월달에 상당 부분 이슈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한국화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 얘기를 안 드렸는데 마찬가지 그린 뉴딜. 자, 북극곰이 힘들답니다. 지금 지금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키워드들, 뭐 수소경제라든지 또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일단 그린카 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환경 관련된 분야에 대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드라이아이스 쓰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기업들도 함께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관심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 그 또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경제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시장을 좀 더 풀어가신다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내일장 관심주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XM. 자, XM이 금융기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이 금융기관에 대한 데이터 서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3법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노메트리. 이노메트리는 2차전지 수요에 대해서 증가할 때 거기에 따른 검사 장비 업체죠.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도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DKT. DKT는 우리 FPCA. 우리 FPCB에서 표면 실장을 거쳐가 표면에 한 번 더 좀 더 쉽게 전도될 수 있도록 입히는 것을 우리가 표면 실장이라고 하는데 그 FPCA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여기에 대한 모회사가 BH. 그 이것이 폴더블의 핵심적인 기판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DKT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얘기했던 기업들, 뭐 X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기업이 어렵게 어렵게 주가를 조금 만들고 있는 양상인데, 사실 지금은 매집이 돼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이고, 요번에 요 상승은 의미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4천원 위에서는 놀아야 되는 주가라고 판단하고요. 요런 것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XM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메트리. 자, 이노메트리도 몇 번을, 우리가 한네번 정도 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정도 그림 나오면 이제 신고가 간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업황에 대한 변화가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화학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주가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좀더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DKT. 자, DKT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 이 DKT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제가, 방송,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 기업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 좀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더 우상향으로 신고가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8월달, 9월달 스마트폰과 폴더블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판단하고,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심주까지 다 같이 보셨고요. 뭐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좋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서비스와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매수 문자와 그리고 손절할 때 손절 문자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직장 다니시면서도 문자를 받으셔서도 쉽게 대응이 가능하시고, 마찬가지로 아침 8시 반에서 10시, 그리고 오후 시간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규 방송에 참여하셔서 커뮤니케이션 나눌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혼자서 힘드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안정적으로 한번 같이 운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고, 1590-0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도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